자, 수정. 상급 수정 상자 10개. 한번 까볼게요. 상급 수정 상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율 3개. 율 3개. 율 3개. 아, 4개, 4개였어. 아이씨, 하나만 나온다. 2개? 3개? 예, 아, 정신구 4개? 와, 휠 하나도 없다, 씨. 2개, 4개? 어, 휠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일단, 중급부터 합칠게요. 하, 중급부터. 전설은 몇 개 뜰 거야? 두 개에서 네 개는 뜰 거야. 파텐도 많고.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고, 내 운명이고. 야, 창고 근데 확장되니까 너무 편하더라, 확실히. 나 캐시템으로 팔까봐 대비해가지고 펄 아끼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공짜로 해주더라고. 웬일로? 경생님 오셨어요? 창고 이제 확장 이제 돼가지고 5단계 기준으로 왜 뜬 것까지 가더라? 충추 이거 쭉 갈 수 있거든요. 자, 가봅시다. 아, 맞다. 아, 우리도 그래. 뭐 비슷해. 우리도 할 적이 눈치. 왜 뭐 이런 건데 부담이 없으니까. 다시 수정 생명력으로 이동속도 생명력. 오, 아, 뭐 또 세르트야. 아니 뭔 자꾸 세르트를 뜨냐. 나랑 상관없는. 무력. 어, 무력 좀 필요한데. 씨, 알이 없네. 아, 뭐야. 아니 왜 또 생명적이야. 아, 진짜, 아, 씨, 아, 대가 빡 깨지겠다. 와. 아, 뭐 또 세르트야! 아이, 뭐, 세르트 3년타야. 아이, 뭐, 이런 굳이 같은 게 다 있어. 씨, 미치 강제로 가야 하는 각인가? 아, 뭐 세르트 나랑 웬 수준이냐? 아, 맞다. 이 공격 속도를 좀 낮춰야 한다. 어, 안 뜰 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싸구려 포스 받고 있다. 공격도 공격? 공격속도? 전설 진짜 오지게 안 뜨네. 와, 치명타 세르트. 와, 뭐 전설 3개 뜨고 끝이야? 이거는 가긴 가야 하는데. 최대 생명 빼고. 세르트 공격력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두자. 8에 3. 뭐야, 이거 계율도 달리 틀리네. 9에 3. 어려워, 아이고. 7. 아이고, 개야. 3.75라. 아이씨, 이거 또 돌리자. 뭐 있나, 이거? 가지고 있는 세르트 이게 제일 하급이네. 두 번 돌릴 수 있거든. 강자. 아이, 뭐, 세르트. 아이, 뭐, 공석에 또 세르트.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물은 그지 같은 게 다 있어. 신화. 아.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 자꾸 세르트가 뜨고 그래. 미치겠네. 그럼 세르트 빼자. 나중에 또 만들지. 제발. 아, 아이프 계열 치명타. 아, 아이브 참 애매한데. 아이브 참 애매한데. 아, 진짜 수정 뛰기 힘들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하나 공격력 있으면 되는데. 아 맞다, 그냥 공속 오버 되는데. 맞네, 오버 되네. 공속이 오버 되면 여기 공격력을 받치면 좋은데. 방어력 하나 박아줄까? 방어력 박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이상하게 방어력 박으려고 하니까 손이 잘 안 가는 편. 속을 빼고. 아 이건 주체야겠다. 방어력을 받고. 아 맞다, 이거 그러면 이거를 어, 교체하는 거지. 수정. 7에 3, 3. 이건 삭제하고 이거는 박아주고. 그럼 공속이 어? 그래도 오버되네. 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공속 3 5.4네 5.4. 아 1.1로 오버되네. 아 참 애매하게 되네. 요거 하나를 빼가지고 공격력 박아버리면 되네. 치명 그럼 지금 얼마가 오버지? 치명 치명 3.4? 어, 치명도 꽤 오버네. 아이씨. 참 애매하다 이거. 캐릭 여러개 하니까 이렇게 뭐지?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공격력 뻥튀기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 근데 진짜 세르투시 세르투시 완전 삐까리다. 아 그리고 증추 영지 이제 창고 확장되거든요. 자 이렇게. 어? 네르트리띠다. 아 나 삼각 만들었지 아까. 만들어 언제 안 봐도 되네. 어? 네르트 귀걸이다. 노강 파는가 보네. 유일템 때문에 이제 노강판 사람이 좀 많이 생겼어.